잭은 할아버지와 빵과 포도주를 맛있게 나눠 먹었어요. 아이고 잘 먹었네. 정말 친절한 젊은이로구만. 자네 그 소문 들었나? 옆마을 공주님을 웃기면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다던데. 정말요? 하지만 전 남을 웃기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. 저기 보이는 커다란 나무를 베어볼게. 공주님을 웃게 해줄 신기한 게 있을 게야.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펑 사라져버렸어요. 잭은 할아버지가 말한 나무로 다가가 도끼질을 시작했어요. 저게 뭐지? 우와, 황금거위잖아. 이걸로 근데 어떻게 공주님을 웃길 수 있다는 걸까? 잭은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거위를 들고 공주가 사는 성으로 길을 떠났어요. 아, 날이 어두워졌네. 여기서 하룻밤 묵어야겠다. 공주님은 어떻게 웃길까? 그리고 다음날 아침. 황금거위가 사라졌어! 이렇게 된 거야. 헤이지, 걱정 마세요. 와구와구, 우리가 황금거위 찾아줄게요. 찾기 대장 눈이 콩이 찾을 테다. 찾아라 찾아라, 황금거위를 찾아라. 황금거위를 찾아라. 찾아라. 황금거위를 찾아라. 찾아라. 찾아라 황금거위를 찾아라. 찾았다 황금거위. 황금거위? 발자국. 황금거위는 이쪽으로 간 게 분명해. 바위가 있네. 어떡하지? 그렇다면 기다려. 내가 어구어구 황금거위야, 거기 있니?